안녕하세요. 처음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쭈TV의 쭈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닭구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자,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약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제 영상을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자, 오늘 제가 그리고 닭구를 이제 약간 처음으로 시작하게 돼서, 그래서 약간 닭구 용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그 정도 있는 건데요. 자, 요번 자제 다이어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 다이어리 동장이요. 얘는 스티커, 에도 스티커. 얘는 떡매. 그리고 얘는 마스킹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요. 얘는 키링이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렇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신내 알라딘 중고서점 앞에 있는 아트박스에서 구매한 저의 스티커 모음집인데요. 이렇게 얘가 이런 끈이 있어서 되게 편하고요. 토끼 스티커. 그리고 얘는 개구리. 개구리 플러스 고양인가? 그리고 얘는 파티 스티커. 얘는 엔젤 스티커. 그리고 얘는 꿀벌 스티커인데 너무 귀여워서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체리. 얘도 체리. 제가 체리를 약간 좋아해요. 맛있잖아요. 그리고 피치. 그리고 펭귄이.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됩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음료수. 아이스크림. 샤베트 그런 거 같은 스티커고요. 그리고 얘는 알파벳인가? 알파벳이군요. 그리고 얘는 만화 스티커. 교보문고 가서 구입했고요. 그렇게 막 비싸지도 않았어요. 되게 예쁜데 애용하는 제품이고요. 근데 많이 쓰진 않았어요. 아까워서. 그리고 얘는 인스. 얘는 도무성. 들어가라. 자, 이제 요번부터 제가 좀 아끼는 곰돌 스티커가 나옵니다. 곰돌해요. 디저트인 것 같고. 얘는 이름이 테마파크. 그리고 얘는 드림티. 알로하. 그리고 얘네들은 원더랜드 별자리. 그리고 얘네들은 그거요, 리틀 피치. 여러분도 잘 아실 만큼 귀엽죠? 카카오 프렌즈에서 그 다음으로 나온 제품. 그리고 트윈 스티커. 쥬똘리의 트윈 스티커 젤리고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젤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짠. 이거 저희 엄마가 주신 펜인데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우, 젤리펜이. 젤펜이. 자, 요거 마스킹 테이프. 메모지. 떡매. 그리고 젤펜. 얘는 그냥 공간이 남아서 넣어놓은 애인데요. 탁구용품은 아니고. 그냥 얘. 스미코쿠라시입니다. 자, 얘를 본격적으로 한번 꺼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얘부터 설명을 해드리죠. 얘는 오늘 교보문고에서 구매했는데 만화 제품이고요. 마트예요. 그리고 요거도 요거는 약간 살짝 예전에 최근은 아니고 예전에 구매한 제품인데 마스킹 테이프예요. 고양이에요. 좀 만화 지원해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 아빠 목소리예요. 그리고 얘는 유니콘. 유니콘 마테. 같은 마넷인데 시간이 없어서 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얘는 티켓. 티켓 스티커예요. 이 녀석. 너무 귀여워서 얘는 펼쳐볼게요. 얘도 귀여웠지만. 그리고 다시 닫고. 펼쳐다 닫고. 너무 TMI가 많아진 것 같은.
그 위에는 만타박스 제품의 그 이름표 스티커일 것 같아요. 맞대. 도르르르르르르 돌돌. 그리고 얘는 많이 쓰긴 하는데 얘가 살짝 빈티지 느낌을 내주고 시골 느낌? 왜 갑자기 반대가 나오지? 시골 느낌 쓸 때도 사용하고 빈티지 느낌 쓸 때도 사용하고 그런데 대부분 빈티지 느낌 쓸때 사용합니다. 시골은 말이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리본. 리본 맛이에요. 얘랑 같은 제품 같죠? 재질이 비슷해요. 자, 이제 그러면 마트는 다 됐고. 오차. 얘요. 얘입니다. 너에게만 오픈. 메모지인데요. 퍼보자면 이런 형식이에요. 얘도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애예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일본에서 제가 19살 겨울에 그때 가서 그때 구매한 거예요. 이름이 카피오 브랜드이고요. 얘도 같이 구매했는데 얘는 크리에이티브 요코네요. 이름이 밑에 써져 있는 걸 보자면 얘도 해달 메모지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얘도 해달인데 얘는 그냥 안에가 살짝 비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되게 아끼는 건데요. 저희 엄마가 찾아주셨어요. 케이크 메모지. 케이크 떡메. 얘도 같이 샀는데 얘는 약간 핸드폰 게임 떡메고 얘네 둘이 되게 제가 애용하고 아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오늘 구매한 교보문고에서 오늘 구매한 젤펜이에요. 얘 약간 화면이 색깔 되게 예쁜데 잠지 못하는 게 안타깝고요. 약간 펄이 보이죠? 젤리롤이네요. 펼쳐보면 그래서 한번 써보면 되게 에메랄드 빛나요. 얘는 그리고 얘는 이거 살짝 진한데 약간 요런 색 이런 색이고요. 카메라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젤펜, 마테, 메모지, 떡메 이렇게 해서 제 작고용품은 다 소개가 되었고요. 자, 이제 그냥 빈책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고싱. 자, 이리하여 저의 작고용품 소개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쾌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